달림 씨는 여전히 그러고 있어? 말이라도 안 들어.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전단지만 돌리고 다녀. 하루 종일 지치고 지칠 때까지 걷고도 걸으면서 저러다 쓰러진 건 아닌지 걱정돼. 그렇게라도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어서 그럴 거야. 자기 눈앞에서 엄마를 놓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. 내가 제의를 놓쳤을 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달림씨도 그런 거야. 사랑하는 사람을 놓쳤을 때 그 아픔, 절망,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. 달림씨 자기 자신과 싸우는 중이야. 아주 많이 아프고 아플 거야. 한 번만 읽어봐. 안 맞아요.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. 저희 엄마인데요.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. 네. 한 번만 읽어봐 달라고 했잖아요.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? 뭐야? 자, 읽어봐요. 어서요. 이름은 강순이. 저희 엄마예요. 저 봐요. 똑바로 보라고요. 이 여자가 미쳤나? 저리 비켜. 이름은 강순이. 엄마! 엄마! 이가 좋아요! 우리 엄마예요! 우리 엄마라고요! 우리 엄마예요! 제발 정신 좀 차려요. 당신 엄마 아니에요. 이런다고 당신 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바보같이 왜 이래요? 다 당신 때문이야! 그때 왜 그랬어요? 그때 왜 날 범인으로 지목한 거예요? 그때 왜? 당신만 아니었어도 우리 엄마 사라지지 않았어. 다 당신 때문이라고!